네.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 69페이지 펴보세요. 소유권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유권 보존등기예요. 보존등기에 대해서는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자가 단독 신청 아까 등기 명의로 될 자라 했죠. 소유권 제일 먼저 보존등기 보존등기 원시 취득한 소유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다. 보존등기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 단독 얘기 누가 없다고? 의무자가 없어. 의무자 없으니까 등기필정보 인감 안 낸다는 얘기예요. 여기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이런 건 안 따라가.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신청정보에 아까 무엇을 안 쓴다 했지? 등기 원인을 안 쓰고 원인 일자 이 두 가지 모두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 누가 신청하느냐? 신청인에 관련돼서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된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될 게 네 가지. 즉 신청하신 사람은 첫째 등기법 65조의 내용입니다. 토지 건물 공통인계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자 제1호 1호가 토지 건물 다 공통 2호도 토지 건물 공통 3호도 토지 건물 공통 4호는 이것은 건물만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꼭 알아야 돼. 첫째, 자 1호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존이 신청할 수 있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1호가 이게 뭐냐? 대장상 대장. 이 대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최초 소유자 누구냐? 원시 취득자입니다. 따라서 그 최초 소유자 그는 그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이나 포괄승계인 이 사람은 최초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받았으니까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 아닌 자는 할 수 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초 소유자 아닌 대장상 소유권을 이전 등록 대장상 소유권을 이전 등록 받았다 그건 승계 취득했다는 거예요. 이전 등록 받은 자는 이 사람 할 수 없고 다만 이전 등록 받았지만 유일하게 예외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국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았을 때 예외가 하나 존재한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했던 판결의 소유권 증명자. 이 판결 종류를 묻지 않는다 해서 확인 판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종류 묻지 않고 판결 주문에 나와 있던 이유 중에 나와 있던 묻지 않는다. 주문 이유 중에 묻지 않고 그러면 판결을 통해서 보존 신청하려면 첫째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냐? 소송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피고이기 때문에 만약 건축 허가 명의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적격이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이거나 비어 있다면 특정할 수 없다면 토지의 경우는 반드시 국가를 피고로 해야 되며 건물의 경우는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고로 해야지 토지의 경우 시장을 피고로 했다 건물 국가 적격이 없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자. 이것은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 등기가 된 부동산을 수용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고 수익이 원시 취득이니까 일정한 직권 말소 절차가 따라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용은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보존등기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 건물만 해당되는 건물만 토지는 해당 안 돼. 여기서 주의할 거예요. 이것은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구청장 자치구청장입니다.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시장 등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만 해당되며 사용승인서나 임시사용서 재산세 납세 증명서 이런 거 해당사항이 없어. 사실 확인서만 해당된다. 이거 꼭 알아둬야 되고요. 요 신청인에 관한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온다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등기는 보존등기 이렇게 단독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한다? 직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있다. 직권의 보존등기 이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에 처분 제한한 게 촉탁 할 때,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 촉탁할 때 이 직권을 보증등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 소유권 처분 제한된 것으로 직권 보증이 대상된 게 뭐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다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한다든, 강제 경매 기입 등기 한다든, 그 다음에 참고로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미등기 부동산을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주택 같은 경우 임차권 등기 하려고 보면 등기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권 보증이 한 다음에 을구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회사 정리 절차나 화의 절차 이런 것도 있지만 중개 시험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 보증등기 했을 때 이 처분 제한등기, 이런 소유권 처분 제한등기 이 전제가, 이게 처분 제한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즉 가압류나 가처분등기 같은 처분 제한의 등기가 말소됐다면, 그럼 보존등기, 직권의 보존등기는 어떨 것이냐? 보존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 하나 주의할 게, 작년에 나왔던 게 뭐냐, 주의할 게 체납 처분 후 세금을 안 냈다, 세금을 안 내서 압류 등기한다. 이거 압류도 뭐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예요. 근데 압류 등기할 때는 이때는 직권 보존 등기하지 않는다. 왜 안 하냐, 이건 세금을 안 내서 압류할 때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라면 보존 등기도, 소유권 보존 등기도 세무관세에서 같이 촉탁하도록 돼. 전제가 먼저 촉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그래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할 때는 사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미등기라면 보존 등기를 먼저 촉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그렇게 안 되죠. 여기 시험 다 이게 전부 다 줄거리. 그럼 69페이지 보세요. 1번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없는 자, 1번 지문을 보세요. 대장 등본, 대장 자기 돈 피상속인 최초의 소유자 등록돼 있음을 증명한 자. 두 번째, 미등기 토지 지역권 국가로부터 이전으로, 이전 등본 예외적으로 하나가 있다 해주고, 유일한 예외, 이전 등 받았지만 국가로부터, 이건 예외. 그다음에 토지 대장 등본에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 여기 이전 등 받으면 안 된다. 이거 등본 승계 취득자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 취득자가 아니잖아. 그다음에 4번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구청장에 의해서 미등기 건물만, 특별자치도시사 하면 뭐예요? 건물만, 건물만. 그 다음에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기재되고 그 대장 등본의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건 대장 등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분이 문제에서 그 3, 4번처럼 질문에서 토지로 딱 제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토지라고 제안했으면 이 4호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질문 문제에서. 그래서 3번처럼 토지 보존등기 중 옳은 걸 찾아야겠어. 옳은 게 더 어려운 문제, 틀린 것보다.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법원이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이거 직권 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처분 제한 가압류 여기 들어가 있지? 이때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라. 그리고 이때는 아까 등기필정보 얘기했듯이 보존등기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등기필정보 안 만든다 했어.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 했죠. 그래서 이건 맞는 것이고, 2번 보세요. 자치구청장 확인해서 자기 토지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구청장, 자치구청장 확인 뭐만 된다고? 건물만, 토지는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에 3번 미등기 토지를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 거기 증여받은 밑줄 치고 이건 이전 등록 받은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증여받은 자,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4번 확정 판결에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증이 신청한 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 등기 원인과 날짜. 자, 보증이 뭐가 없다고? 원인과 날짜. 이게 없다고. 누누이 말 이게 없다. 원인과 날짜가 없어.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는 자기 명의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 수용. 미등기일 때는 할 수 있어. 미등기일 때. 그래서 3번에 1번이 들리고 4번 문제 똑같아요. 보세요. 토지 오른 걸 찾으라고 했어. 첫째, 특별자치도시사. 여기 나와. 특별. 요거. 이거는 건물만. 그러니까 질문이 토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2번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등기 하기 위해서 등기관 직권을 보존등기 한 경우 법원이 가처분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 보존등기 말소한다. 여기서 직권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직권 보존등기 했는데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보조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중받은 자 이건 누구다 여기 포괄승계인이므로 할 수가 있다.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 4번 등기관이 보호조등기를 할 때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해 원인과 날짜 안 쓴다고 계속 나오네 계속 반복해서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해 보조등기 신청할 경우에 소유권을 증명한 판결은 확인 판결 하나는 게 아니라 종류불문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된다 했어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를 봤고요 넘어가서 직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먼저 그 7번 문제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번의 지문 5번을 보세요.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에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아까 여기 판결 받을 때 대장상 소유자는 허가 명의자는 안 된다는 거 대장상 소유자에 되기 때문에 대장상 소유자는 공란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토지는 반드시 국가 건물은 시장 원수 구청장 그러니까 건물 국가를 피우고 다 적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7번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증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봐라 전제 조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체납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게 처분 금지 가처분 이게 뭐 가처분이고 가처분 그다음에 경매 개시 들어가 있죠 경매 개시 강제 경매를 말합니다 가등기 가처분 주의해야 돼 가등기 가처분은 단독 신청하는 거야 이거는 저 처분 금지 가처분이 아니라 가등기를 단독 신청한 조치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한 단어처럼 재판은 결론이 판결과 결정과 명령 형식 나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재판을 받아서 가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이런 단독 신청한다 그래서 이건 직권 보호준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를 단독 신청한 경우다 촉탁 등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미등기 부동산이면 직권 보존 등기 가압류 등기도 역시 처분 제한 등기로 미등기일 때 직권 보존 등기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처분 금지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임차권 등기 명령 가압류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9번 문제처럼 거래 가액 등기를 좀 보게 되겠는데 거래 가액 등기는 뭐냐 소유권 보존등기 했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이전. 이전 등기를 참고로 소유권 이제 보존이 아니라 소유권 뭐 한다고? 이전에 이전. 이전 등기할 때 이전. 자, 소유권 이전. 여기서 전부 이전은 당연한데 일부 이전이라는 말. 일부. 소유권 일부 이전 개념. 이것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을 이전하거나 공유 지분 중 다시 일부를 이전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일부는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한다. 그래서 A 소유 부동산을 B에게 이전할 때 전부 이전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반만 가져가 절반만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되지. 이게 일부 이전이야. B가 자기 소유 지분 중 C한테 자 내 지분 중 절반만 가져가 그럼 얘는 뭐가 돼? 4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건 뭐야?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부동산 A, B, C 공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작년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 여기에서 등기 목적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B가 가진 지분이 있는데 지분 2분의 1 중에서 또 일부만 이전하겠다. 근데 일부가 얼마냐? 절반이나 2분의 1 쓰는 게 아니고 가로 열고 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뭐냐? 4분의 1이 된 거야. 요거를 이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라는 얘기예요. 일부 이전할 때 등기 목적란 쓸 때 요 가로 안에 일부가 전체에서 차지한 지분 즉 B가 지분 중 절반만 이전했다. 그럼 절반 2분의 1이냐? 이게 아니고 전체 4분의 1이 됐다는 거예요. 요 말을 잘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할 때 원인별로 여러 가지
법률행위면 이제 매매냐, 그럼 매매라면 거래 가액 등기 문제,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유증, 수용, 경매, 진정명, 회복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매매와 관련된 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9번 문제. 매매에서 거래 가액 등기는 뭐냐? 거래 가액 등기는, 자, 거래 가액 등기는 언제부터 거래를 등기하냐? 요 시점을 다 알아요. 거래 가액 등기. 자, 첫째, 이게 노무현 정권 시절 2006년 1월 1일 이후의 등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시점, 이거 이전 건 영향 안 받아. 2005년도에 거래를 등기 안 했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 매매 계약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데, 그 당시 6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계약은 이때 했으라도 6월 1일 이후에 접수인 것부터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2006년 1월 1일 이후 것만 적용되기 때문에 첫째, 그 이전 건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말 알아두시고, 두 번째가 매매관 거래 계약서를 근거로 해야 돼. 네, 거래 계약서, 계약서가 아닌 판결서나 이런 걸 토대해서 등기할 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과, 세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가등기할 때는 거래가를 등기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이 거래가 등기할 때는 매매 목록이 내는 경우가 있고 매매 목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단위라면 낼 필요 없어요. 근데 목록을 내는 경우는 언제냐? 두 가지. 자,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야. 두 개, 다섯 개는 두 개야. 그 다음에 부동산 한 개일지라도 여러 명, 수인 대 수인 간이 매매일 땐 여러 명 대 여러 명, 매도인이 두 명, 매수인 두 명, 이런 식으로 이때는 목록을 내야 돼. 매매 목록. 목록이 첨부 안 됐을 때는, 자, 신관 실거래가는 어디다 등기하냐면, 등기부 갑구에 가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나있어. 이 사항 난 여기다가 직접 써줍니다. 홍길동이 금 1억 원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한유 아랍 숫자 써줘. 그런데 이렇게 목록, 즉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단일하다가 수인대 수인간이 매매일 때는 그 갑구에 가보니까, 갑구에 가보니까 여기는 뭐 금액이 없더라는 거. 뭐냐면 여기는 매매 목록 제 몇 토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 2019의 13호 이런 식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거래 가액을 알려면 어디냐? 첨부된 매매 목록을 다시 찾아가 보니까 여기 매매 목록에 거래 가액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만약 매매 목록을, 이거는 등기부 일부기 때문에 목록을 보고 싶으면 어떠냐? 이것도 발급해 달라고 따로 신청해야만 발급해 주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표제부 갖고 의무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원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거래 가액 등기 문제. 1번, 2006년 1월 1일 이전 거, 이거 이전 거 영향이 없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원인 증서 판결,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고 필증상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복수이더라도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단일하더라도 여러 명 대 여러 명 간의 매매일 때는 목록을 내야 됩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당초의 신청에 착오하는 경우 등기 목록 경정은 가능하지만 변경은 안 돼요. 그 다음 원인 증서와 신고 필증이 된 사항이 서로 달라서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으면 각하됩니다. 원인 증명 정보와 신청서 서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 사유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 앞에서 다 봤으니까 넘어가고, 유증에 관련된 거 12번. 유증.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를 했다 했지. 그런데 아까 등기 절차는 다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 유증의 경우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유증의 경우 특수하게 유증에 따라 이전 등기할 때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유증했다. 그럼 유증 받은 사람은 수증자. 이거 유증한 사람, 유증자. 언제 유령이 생겨? 유언자 사망의 효력이 생겨. 생전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얘가 사망해버리면 여기 상속이 있다. 이렇게 상속이 있을 때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상속 등기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직접 A에서 상속, 직접 이전 등기 해줘. 누가? 이 사람이 상속인
갑과 즉 유언집행자 상속인 갑과 수증자 공동신청으로 직접 이전 등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되냐? 이게 해당 무슨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했다면 어떨 거냐? 그러면 요 유증 받은 수증자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 이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냐,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이냐. 포괄 유증을 받았다면 직접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가 붙죠. 아까 65제 1호에 따라서 여기 지웠네. 최초의 수자 등록된 자나 그 상속인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보존 등기 가능해요. 그런데 특정 승계를 받았으면 자기 앞으로 못해. 그럼 어떠냐? 여기 상속인 여기 있잖아. 요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 이게. 그래서 만약 특정 유증 받은 수증자라면 자기가 보존 등기 안 된다는 사실. 누가 앞으로 해야 돼? 상속인 명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유언자 사망의 전에는 생계 효력이 없어. 따라서 생전에 유증에 대한 가등기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75페이지 1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유증은 유언자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는데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으면 어떠냐? 기한이 도래한 날이 원인자가 되고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이 성취한 날이 원인자가 됩니다. 내가 죽으면 이 건물은 당신에게 주겠소. 조건 시험에 합격하면. 근데 오늘 죽었어. 나 시험 합격 안 했네. 안 돼. 어떻게 돼? 조건이 성취돼야지.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2번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 등기가 없어도 자 유증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포괄 유증은 아까 등기 없이라고 했지. 유증 효력이 발생 시점 언제야? 사망 시. 유증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서가 아니라 상속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해줬잖아. 그다음에 3번 유증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의 유리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수리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 유리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유리분인데 유리분을 침해하면 침해 당한 사람은 나중에 반환 청구권이 생겨요. 그러나 등기관은 유리분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기를 각할 내용은 아닌 그냥 수리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지금 얘기한 미등기 부동산이 지금 어떻게 했다? 특정 유증이 됐어. 이럴 때는 어떨 거냐? 상속인명 뭐부터 하라? 보조등기부터 하고 이전해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수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13번 4번 이 문제입니다. 수용은 아까 원시 취득이지만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라면 보존등기하고 이미 등기된 부동산 어떻게 한다고?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한다. 그런데 원시 취득이 성실에 의하여 자 이제 이거 주의할 게 이제 수용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등기 없이 생겼죠. 자 이것은 단독 신청합니다. 누가?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 사업 시행자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 이 사업 시행자 관공서라면 촉탁하는 거야. 이 사업 시행자를 옛날엔 기업자라고 했어요. 이거. 요 오늘날 이제 명칭이 바뀐 거예요. 단독 신청에 누가 없지? 의무자가 없어. 등기필 정보 인가 맞네. 근데 수용의 경우에 실무상은 무슨 등기 방식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하되 원시 취득의 성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등기를 직권 말소하는 절차가 나온다. 이게 수용의 성질이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정을 직권 말소해라. 그러면 수용 경우 물권 변동 시점 언제냐? 수용 개시일입니다. 어려워 그냥. 자 언제냐?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는 재개일이 아닙니다. 수용 개시된 날짜. 만약 그 2019년 1월 10일 날 이 부동산에 수용됐어.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금 8월 28일자 8일부로 수용한다. 그럼 이 수용 개시는 8월 28일이야. 재개일은 1월 10일이고. 알았어요? 물권 변동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A 소유 토지를 사업 수행자 B가 8월 28일 오늘부로 수용한다 했으면 오늘부로 소유권이 바뀐 거야. 대신 보상금 지급은 끝내야 돼.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소유권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 민법 187조. 등기 없이. 그러면 수용에 따라
이렇게 물권명이 생겼을 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가 무슨 등 무슨 저 이전 등기 방식 화대 원시수익 성질이 있으니까 뭐 한다고 직권 말소. 그럼 여기 만약 수용인 토지 위에 수용 계실 전에 만약 여기에 가등기 저당권 경매 그리고 나중에 가압류 처분금 가처분 막 돌았어. 그럼 어떠냐? 수용되면 비 앞으로 이전에 가면서 이렇게 이전에 가면서 이전 등기 해 가면서 전부 다 없어요. 싹 다 다시 직권 말소. 그럼 직권 말소 안 되는 건 없느냐? 있다는 거. 그래서 첫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나눠서 먼저 소유권 이외 이런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계실 전후 불문하고 모두 직권 말 전후 다 직권 말소화돼 직권 말소화돼 안 되는 게 있어. 단 안 되는 거 어떤 거 첫째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은 뭐지? 그 부동산 위에서 존재하는 지역권. 지금 편익이란 말 편익. 수용된 땅에 종계 붙어 있어. 그럼 놔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이거 내버려 주세요 두세요라고 존속을 인정해준 권리가 있으면 이건 말소하지 말아라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계실 이후 것만 후 것만 말소하되 다만 수용계실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수용계실 이후의 이전 등기는 요거는 말소하지 않는 예외가 하나 있다. 수용계실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어디라고? 수용 계실 이후 거만 이건 이후 거만 이전 건 영향 안 받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8월 지금 예를 들어서 8월 뭐 28일인데 여기 5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었던 건데 이에 따라서 지금 만약 9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 수용 계실 이후에 이전 받았으니까 직권 말소. 다만 예외가 뭐라고? 수용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 아 이거 쓰기 어렵네. 그냥 힘들어. 안 맞으니까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저런 막 이게 움직여서 못 쓰겠어 저 같은 스타일. 잘 쓰는 분도 있죠. 난 저런 게 영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 묻어도 그냥 해야 되겠어. 여기서 수용계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 수용계시 이후 이전 등기. 여기서 만약 매매 연기 아니라 여기에 7월 10일 날 A가 사망했어. 사망해서 A 소유분 가반 상속돼 이미 7월 10일 날 물권명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9월 1일 날 소유권 이전등기 하더라도 즉 상속돼 이때 하더라도 요 소유분 앞서 생겼으니까 이건 말소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요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 요 문제 다 나왔었어. 소유권 이전등기는 수용계실 이후 걸 직권으로 말소해라. 다만 예외가 하나 있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계실 전후 묻자고 다 말소해라. 다만 두 가지. 알았죠? 그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가 재결이 이거 재결이 재결했는데 이게 재결이 실효돼서 효력이 상실됐다면 어떨 거냐? 실효. 그러면 기준에 이전 등기 다 말소해야 됩니다. 이때 말소할 때는 어떠냐?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으로 말소해. 다시 한번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인데 재결이 실효돼서 실효 효력이 상실돼서 이전 등기 등기 말소할 때는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 말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보세요. 수용 재결, 재결 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 이건 뭐라고 지금 사업 시행자라고 명칭이 바뀐 거예요. 사업 시행자 수용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한다. 단독으로. 틀린 것이고 진정명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일자를 기재 않은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검토할 겁니다. 맞는 얘기고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이전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등기 인수 청구이라고 했었죠. 4번처럼 유증인 목적 부동산이 미등이면 유언집행자가 어떻게 한다고? 상속인명으로 먼저 보조등기 한 다음 이전등기 해주라고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국 내 토지를 매매했으나 허가국 지정이 해제됐다면 이전등기 신청이 다시 허가국 지정됐다 하더라도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 없다. 이건 전부 다 시점을 얘기했었죠. 허가서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시부터 등기 신청시까지 이건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시점을 놓고 봤을 때 허가서는 언제냐? 계약시 허가구역에서 신청시도 허가구역이야? 그러면 내지. 근데 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돼 버렸네? 안네. 허가구역 아니다가 신청랑 지정돼 버렸어? 네. 이것도 안네. 허가구역이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됐어? 그래도 안네. 그래서 어떤 거 이렇게 쭉 지정됐을 때만 이때만 토지거래 허가서를 낸다. 이 얘기 해줬잖아요. 이렇게 이런 안 내는 거.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14번 문제가 바로 뭐냐. 여기서 지금 직권 말소 문제예요. 지금 수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다음이 등기를 등기 직권 말소라 전부 다 보면 1번 보세요. 자, 수용 개시 지금 언제라고? 4월 연도를 볼 것도 없군요. 날짜만 여기 4월 1일. 4월 1일 날 수용했어. 그러면 이제 날짜를 한번 넣어 보세요. 보면 첫째 1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2월 1일 날 이거보다 앞서서 2월 1일 날 상속이 생겼네. 상속. 상속. 이 먼저 상속 지금 등기 언제 했어요? 지금 5월 1일 날. 여기 5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용 개시 2회 들어왔지만 요거 예외 이거. 수용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으로 수용개시 2회 이전 등기니까 이건 말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는. 그런데 2번 2월 7일 매매로 해서 5월 7일 이전 등기 이건 전부 다 상속 예외 빼는 건 다 말소해야 되고. 3번 설정기하고 근저당 이건 뭐야? 수익권 2회의 권리는 등기는 수용개시 전후를 붙지 않아 싹 다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두 가지 요 두 가지만 주의해야 돼. 요 역시 재결로 존속 인정된 권리. 그 다음에 4번도 전세권, 5번은 가등기. 이건 수익권 2회의 권리니까 수용개시 전후를 묻지 않고 전후를 묻지 않고 다 직권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권말소 문제와 연결된 문제가 여러 번 나왔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정명 회복에 대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진정명 회복. 자, 진정명 회복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 줬냐면 진정명 회복은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뜻을 알면 이제 진정명을 이해하는 거야. 원래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라는 게 복잡해. 편법 좀 써보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전 등기로. 이걸 뭐라고 한다? 진정명 회복.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들은 듯한데 다시 들으면 항상 새롭지? 자, A 소유부동산 B한테 처분했고 C한테 처분. 이렇게 전전양도했어. 그러면 전전양도됐을 때 만약 이게 등기가 이전돼서 이게 전부 다 이런 된 상태인데 현재 요 맨 먼저 이 등기가 원인무효야. 효력이 없어. 그러면 이거 무월자 등기 다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말소를 해야 돼. 말소 등기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단 말이야. 왜 복잡합니까? 공동신청이니까. 얘 말소하려면 의무자 월자 공동신청. 얘 말소하려면 의무자 월자 공동신청. 얘 말소하려면 의무자 월자 공동신청해야 돼. 상대방이 지금 소유자 D가 D로 되는데 과거 소유자를 어떻게 찾아가서 말소시키냐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방법이 없지? 그래서 만약 이게 원인무이란 물건은 복귀된다. 민법 180조 따라 즉 진정한 소유자는 A가 진정 소유자다. 얘가 그러면 등기도 A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소해서 A를 만들 수도 있고. 자, 등기부는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등기부에 가면 소유권란에 가면 이런 식으로 A로부터 B 앞으로 그다음에 C 앞으로 D 앞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럼 진정한 소유자 A라니까 A 앞으로 등기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다 말소해도 A 담아도 되지만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편법을 쓰다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이렇겠지? 어떻게 직접 명의 얘로부터 그냥 이전 받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진정한 소유자 A니까 등기 명의도 A로 해주면 결국 똑같지 않느냐? 무슨 등기로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로 했다. 무슨 등기로 하지 않고 말소 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말소 등기 대신에 뭐로 했다? 이전 등기 방식으로. 물권 변동이 생겨 안 생겨? 물권 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원래 소유자가 A야. 등기를 이전했다 해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원래 일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농지라 농지증 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래신고 대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민도 받을 필요 없으며.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진정 소유자가 얘한테 협조해줘라 했더니 뭐 공동신청 이렇게 협조해주면 좋아. 얼마 좋겠어. 공동신청 해봤자 팔려 이러니 내가 질 것 같은 거 공동신청 협조해줬어. 그러면 공동이니까 의무자 등기필정보 인감 내면 되고 일반 인감 내면 돼. 이때 여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지. 그러니까 뭐가 와? 저기 원인증명정보 자체가 없어. 계약서가 없어. 근데 만약 얘가 공동으로 하려고 봤더니 이거 협조했으면 되는데 공동신청을 협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판결받아야 돼. 판결받으려면 이게 원고화돼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서 승소했어. 그럼 뭐야? 승소한 등기자 원고 이 사람이 이행 판결 받았으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A가 사망했으면 여기 상속인이 있다. 포괄 생계니까 얘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명의 회복은 뭘 안 쓴다고? 등기 원인 일자. 원인 일자를 안 써. 왜 안 쓴다? 신청서에 원래부터 자기 거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알았어요? 원래 자기 거야. 원일자 등기한 날짜에 물건 취득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자기 거다. 원일자 기재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할 거예요. 그다음에 15번 간단하지만 15번 문제 봅니다. 15번 1번 보시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동그라미 판결. 얘가 협조한 게 아니라 안에서 판결 받았다 이 얘기야.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권리자가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관한 설명 틀린 거. 원인 증명서만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건 판결 받았으면 뭐가 원인 서면 판결서가 있으니까 이걸 내야 돼. 공동신청할 땐 계약한 바가 없으니까 없지만 판결 받았으면 판결서가 있으니까 내야 된단 말이야. 1번 틀렸고 2번 원 일자 기재할 필요 없다. 아까 뭐야? 원래부터 자기 거다. 일자 기재 안 해. 그다음에 농지자 농지증 낼 필요 없다. 왜? 물권 변동이 안 생겨. 원래 자기 거야.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 없다. 새로운 취득이 아니야. 원래 자기 거야. 그다음에 의무자의 권리와 등기표를 제공할 필요 없다. 왜? 판결 받았으니까. 협조할 때 공동할 때 냈지만 판결 받았으니까 등기표 좀 왔네. 이런 얘기. 이런 내용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히려 지문이 짧지만 15번이 더 나왔으니까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공동관계, 공유관계. 자, 공동소유 문제가 최근에 작년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 문제 아주 복잡하게 첫 문제부터 아주 그걸 내가지고 수험생도 혼란에 빠뜨렸어요. 한 네 개의 짐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이건 민법 문제인지 등기법 문제인지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러면 공동소유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공동소유. 공동소유가 뭐가 있지? 자, 크게 보면 단독소유가 있고 공동소유가 있어. 공동소유는 공유관계, 합유관계, 총유. 이 세 가지 있다 배웠죠? 그러면 공유, 지분 등기할 수 있지? 합유, 민법 조합재산이야.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은 등기 못하니까 조합원명을 합유 등기한다 배웠지? 총유, 뭐야 이게? 권리능력 사단, 종중 같은 경우. 종중 같은 경우는 총유 등기가 없어. 왜? 비법의 사단, 직접 등기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종중 이름 직접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참고로 여기서 등기와 관련된 문제 풀 때 요령. 자, 단독 소유가 공동 소유로 바뀌어 무슨 등기 할까요? 단독 소유가 공동 바뀌어 무슨 등기? 아까 얘기해 줬는데. 무슨 등기? 아, 제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이전 뭐라고? 일부 이전이라고 했잖아. A가 2배의 지분만 가져가라. 공동 소유 중에 공유로 바뀌었으니까 이전인데 일부 이전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공유나 합유가 공유가 합의로 바뀌거나 합의가 공유로 바뀌었어. 그럼 뭘까 이건? 소유권 내용에 변동이 생겨 소유권 변경 등기래 돼. 변경. 그다음에 공유를 총유로 하거나 총유를 공유로 하거나 합유를 총유로 하거나 총유를 합의로 한다 이렇게 바뀔 때는 무슨 등기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무슨 등기한다? 예? 여긴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어려운 내용입니까 이게? 등기 형식만 잠깐 물어본 거예요. 형식. 자, 참 그렇고 형이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까? 쉽게 좀 생각하면 안 되느냐? 할 수 있지. 자, 보세요. 여기 임야 토지가 있어. 토지가 있어. 갑수 토지인데 갑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상속이 세 명 있네. 아, 어려운 게 두 명만. A, B 두 명 있어. 그럼 이게 뭐야? 사망하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상속이다 얘기야. 그럼 뭐야? 단독 소유가 뭐 됐어? 공유. 상속 지분 균등이니까 2분의 이런 경우 단독 공유로 됐지. 무슨 등기 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상속이다 이런 얘기야. 상속. 근데 공유 관계인데 이 AB가 아니 우리 형제 간에 잘못하다가 지분이 딴 사람이 넘으면 안 되니까 우리 요거 전원 동의 없으면 처분하지 못하게 하자. 민법상 조합재산을 만들어. 민법상 조합으로 만들면 뭐가 된다? 이게 합의 등기했는데 민법상 조합은 자기 이름 등기 못하니까 조합원 명의로 합의 등기하되 지분을 기재하지 않네. 그럼 이게 등기부상 어떻게 나왔어요? 참고로 보세요. 자, 소유권이 처음에 누구이다가 갑의 단독 소유이다가 상속되니까 A 2분의 1, B 2분의 1, 원인은 상속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등기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AB가 또 어떻게 바뀌었다? 합의로 이거 소유권 권리 변경 등기에 대해 권리 변경. 권리 변경 등기 부기 등기로. 2번 소유권 변경. A, B. 대고 여기 뭐야? 합유자. 합유 관계로 써놨어. 그럼 이게 뭐야? 소유권 변경 등기. 이거는 소유권 변경 등기한 거야.
그렇다가 애비가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그럼 단독소를 복귀돼 등기면 표시 변경해서, 그럼 이게 종종 땅이 되는데 제3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자, 이걸 김해 김씨 사공파 프로 우리 김씨들이 뭐 생각나는 게 김씨씨 박씨 뭐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주체가 바뀌어. 그럼 어떻게 수익권 이전, 여기 김해 김씨 사공파 대표자 김아무개 이렇게 쓰면, 그럼 이렇게 바뀌었다. 무언가 이게 주체가 바뀌었어. 이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했어? 이전 등기했잖아. 등기 형식을 물어본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단독 소유가 공유로 되면 이전 등기. 자, 여기서 공유 관계에서 합의되거나 합의가 공유로 바뀌면 변경 등기. 변경이 이 공유를 총유로 하거나 총유를 공유로, 합의를 총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전부 다 다시 이전 등기. 이 형식을 좀 얘기해 준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 먼저 19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공동소유 등기 완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19번 문제 79페이지. 토지 소유자가 갑을 중 을이 사망한 경우 특이하게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재산 매도하여 이전 등기 하려면 먼저 갑 단독 소유로 하는 합유 명인 표시 변경. 아까 민법상 조합재산은 표시 변경을 한다 했지, 지분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되고 나면 이제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맞는 얘기고, 종종 명의로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종종 대표자 권리자가 아니고 뭐라고 이렇게 김해 김씨 사공파, 이게 뭐야, 권리는 사단이 권리자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아까 공유물 분할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했지, 농지증 안 내는 겁니다. 부동산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지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된다 했지. 합의자 1인이 다른 합의자처럼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 처분하는 경우 지분 이전 등기 할 수가 없어. 지분은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합쳐서 나오네요. 자,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에 대해 이전 등기할 때 농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할 때 이전 지분을 꼭 써야 된다 했지. 아까 등기 목적란 지분 쓸 때 전체 차지한 지분을 가로 안에 써놓으라고 했어.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 그 부동산이 처분 제한 등기와 그 부동산 우위에 존재한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부동산 처분 제한 등기는 직권 말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다 직권 말소되지만 그 부동산 우위에 존재한 지역권, 이게 뭐라고? 요역지 지역권이야. 이건 편의기 때문에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 제한 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완료 후 수용 재결이 실효돼서 그 말소 등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한다?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 그래서 피수용자가 단독으로 이전을 할 수가 없고 공동 신청으로 말소해야 돼요.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돼 등기된 구분 건물 등기부에는 건물만 이전 등기할 수가 없지. 즉 아파트에선 반을과 실이 관계, 아파트가 이전되면 그 대지권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반을 가면 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로 움직인다 그랬죠. 일체로. 그다음 환매와 신탁 등기에 대한 것만, 아 너무 시간이 가서 안 되겠다. 여기 끝내야 되겠어요. 저는 뭐 밤새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은 힘드시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형모의고사 1회 할 때 문제지 가지고 와서 나머지 우리는 정확하게라도 한 문제 정확히 알아서 실제 시험에서 맞는 게 목적이니까 이 문제집도 같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